시인의 그리운 그 사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시는요, 우리 수능 특강 문제 보기 중에 8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현실을 유념해서 우리 해석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요 시는 수능 특강에 지금 연구문이 없어요. 근데 지금 편집본에는 연구문 있는 걸로 제가 넣어버려가지고 연구문 없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1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해가 다 저물도록, 그러면 해가 다 저물도록 이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이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그러면 그리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보이지 않네 라고 하는 시구가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이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네 라고 하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는 그대가 그 사람이 부재해 있다 라는 거를 드러내주고요. 자,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그리워하고 있다를 강조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도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 시에는 지금 이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오늘 도라고 한다는 거는 어제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를 드러내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쓰는 그 사람. 자, 근데 여기요, 우리라고 화자가 쓰여 있네요. 자, 화자는요, 지금 혼자가 아니네요. 우리예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왜 화자가 집단인지 한번 머리로 좀 생각하고 있으세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쓰는 그 사람. 자, 그러면 뜨거운이라고 해서 촉각적 이미지도 드러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네. 이어서 볼까요? 모를 낸 논 가득 개구리들이 울어. 자, 그러면 모를 심은 논이에요. 개구리들이 운대요. 자, 그러면 우리 개구리들에다가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들만 우는 게 아니고 산도 일어나서 울 거예요. 그래서 산도 형광펜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에서 형광펜 친 애들은 다 감정이입의 대상들이에요. 감정이입의 대상들. 자, 왜 감정이입의 대상들이냐면 개구리들 울고 있고 산도 울고 있어요. 화자의 울고 싶은 감정을 이입한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들도 울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구리들 운다라고 청각적 이미지로 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자, 산은 어둡게 일어나서, 즉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어깨를 가진 채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쓰이고 있어요. 자,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고 어깨를 꺽꺽꺽 거리면서 울어요. 역동적 이미지도 사용됩니다. 보리떼 등불은 아니고 여기도 오타예요, 여러분. 이거 들불이에요, 들불. 보리떼 들불입니다. 자, 보리떼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자, 그러면 보리떼 들불 이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줘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봄이래요. 그래서 이 봄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보리 나달은 곡식으로 먹고 그 대는, 보리떼에는 불을 붙이는 데 사용이 되었대요. 들불을 붙이는 데에. 자, 그러면 이 보리떼를 가지고 불을 붙인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서 들을 밝혀줍니다. 환하게. 불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요 두 개의
연결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들이밝아야 지금 자기가 찾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사람을 찾으려는 화자의 노력과 의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치만 들을 밝히지만 우리 뒷내용 볼까요?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그러면 열심히 찾으려고 해봤지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 그 언젠가는. 자, 그러면 언젠가라고 하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 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영탄법이 쓰입니다. 자,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둠은요, 우리 세모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어둠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 현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까 처음 시작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80년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현실 80년대를 의미하는 이 어둠을 찢으면서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나. 자, 그러면 꽃처럼 밑줄 그어볼게요. 그리고 꽃 같은, 남산 꽃 같은 사람. 자,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꽃처럼과 같은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지구법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동그라미 표시해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어둠을 찢으면서 나타날 대상이에요. 즉, 이 부정적 현실을 찢으면서 나타날 희망적인 대상입니다. 희망적 대상. 자, 그러면 이 희망적 대상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이 80년대의 군사 독재를 찍고 나타날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조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 번 더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이어서 볼까요? 자, 어둠을 찍고 나타날 그 사람인데 아직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하루 이하루를 다 찾아다니다가 그러면 화자는 앞에서부터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집을 찾아드는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저문들길에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저문들길이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시간적 배경 드러나고 그리고 들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지금 해가 저물어 가니까 짐승들도 다 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저녁에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아직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보이지 않네로 또 반복하면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기 시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상 전개 방식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요, 일단 순위상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행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 행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똑같은 시행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앞과 뒤에서.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자가 우리인 이유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화자가 우리인 이유는 일단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찾는 대상이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래다가 정리해 볼까요? 자, 화자가 기다리는 그 사람, 즉 민주주의 기다리는 것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다. 우리 민족 전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시의 주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찾으려는 노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 자, 그러면 우리 그리운 그 사람 이 시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에서 보아요.